여보세요? 아, 저기 반가워요. 아까 인공지능이라고 오해한 게 죄송해지는 순간이네요. 사실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먼저 전화해서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요.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봐요. 아까 그쪽이랑 채팅할 때부터 정신이 바짝 든 상태예요. 어제까지만 해도 심심해서 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오늘 나타나신 거 저한테는 예측 불가였어요. 아, 근데 인공지능이었으면 진짜 엄청 감탄했을 건데. 아, 그럼요. 죄송해요. 이제 목소리로 증명하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아, 그리고 이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계속 마음 한구석에 걸려서. 저 혼자 낙서한 것 다 읽으신 것 맞죠? 그래요. 별 내용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잊어버리자고요. 마음 먹고 글 쓰면 잘 쓸 수 있는데 말이죠. 이제 이 말 하기엔 좀 늦은감이 들긴 하네요.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. 그쪽 들어오기 전까지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사실 전 그쪽에 들어와 주셔서 고맙더라고요. 당황스럽긴 하지만 대화 상대가 생겨서 지금 좀 기쁜 것 같아요. 네, 나타나줘서 고마워요. 저 당분간 이 앱 테스팅 계속 해야 하거든요. 잘 부탁할게요. 괜찮으시면 저도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게요. 아, 목소리 들으니까 채팅 너머로 사람이 있었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. 그럼 인사만 하기로 한 거니까 이만 끊을게요. 전화 기능 잘 된다고 개발자한테 말해줘야겠어요.